구세군 메이페어 교회 예배 후 친교 시간. 김학동 후보는 10여 년째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앞에 나와 교인들에게 한인회장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저를 꼭 교인이라고 해서 표를 찍지 마시고 저가 과연 한인회를 할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한인회장 후보 잠깐을 판단하시고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한인 2세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며 교감을 형성합니다. 일리노이 거주 18세 이상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유권자. 김학동 후보는 한인 2세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한인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인회 입성을 하면은 2세들이 자연스럽게 저희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제가 만들 거예요. 반드시 그 발판을 만들어갖고 모든 우리 동포 1세, 2세, 3세들이 다 바라봐도 진짜 한인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자면은 일단은 저는 스킨십이 중요해요. 그리고 잡센터 운영할 때 당연히 2세들이 많이 방문할 거예요. 김 후보의 두 자녀도 아버지의 선거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I support him in every way, from top to bottom, everything. You have to say something. Hot Kim, let's go. Let's go. 지난 주말 김학동 후보는 연장자 아파트에서 유세 활동을 했고 아시플라자, 헤브론 교회, 조기 축구회 등을 찾아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